부호대 동님을 참석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큰 환영의 박수와 함께 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오늘 여러분의 친선체육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그리고 우리 선진규 회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함께 참석해 주셔서 함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데 대해서 저도 또한 감사드립니다. 세상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. 제가 학교 다니다 고등학교 간다고 잠시 나간 때가 이제 63년경이었고요. 이제 삶의 기반을 완전히 이사라고 나간 것이 흔히 말하기를 출세해서 이사 나간 것이 75년이었습니다. 75년이면 지금까지 한 30년 조금 넘은 셈인데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어요. 본산님 이런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어찌 보면 크게 발전한 것 같고 어찌 보면 다 망가져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볼 때마다 착잡합니다.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앞으로 어찌 될 건가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.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본산리 세상이 그렇게 변했는데도 본산리 사람은 다 그대로 그냥 사람은 그냥 있다는 것입니다. 대체로 마을이 변화하면 사람이 다 떠나버리는데 떠나버리고 같이 있어도 흩어져 버리는데 본산리는 어떻게 된 것인지 세상은 변했는데 사람이 그냥 있고 또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. 함께 뭉쳐 있습니다. 대단히 이 보기 드문 그런 사례고 놀라운 일입니다. 사람이 많이 바뀌었는가 생각해도 뒷자리에 앉은 선배님들 얼굴 보면 대개 저도 안면이 있고 기억이 나는 분들도 그러고 보면 세대는 좀 바뀌었을 망정 여기 살던 사람들이 이 고향을 지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 그동안에 이 고향 지키시고 단결을 유지해오고 또 조금 전에 발전위원회 회장님도 인사를 하셨습니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 무진애를 많이 쓰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무 기여도 못하고 바깥에 가서 잘 있다가 덜렁 이제 노후 보내려고 들어온 사람으로서는 좀 미안하기 짝이 없습니다. 그러나 아직 저도 조금 핏기가 있으니까요. 여러분 하는 일에 뭐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이면 한 달이 필랍니다. 오늘 그렇다고 오늘 공철하곤 하지 마십시오. 감당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 여러분 숫자 보고 운동장 보니까 비좁아서도 안 될 것 같고 사양하겠습니다. 예? 제가 여러분들 도움을 참 여러분들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. 대통령이 될 때도 신세를 많이 졌고 그 이후 이제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. 돌아왔어도 여러분들이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런 것이 덜불처럼 번져서 되게 또 많은 분들이 마을을 찾아주시고 해서 저도 상당히 위로가 됩니다.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 그리고 진영읍민들의 따뜻한 환영의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지금도 또 저만 관심을 갖는 일이 아니겠습니다만 지역의 발전은 물론이고 지역 환경의 보존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노력해 주시는 것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.
앞으로 잘 부탁합니다. 오늘 좋은 아주 즐거운 날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예, 대단히 감사합니다. 하나 맛있고 냄새. 본육회 박성환. 대단히 전달 좀 해주세요. 자, 카메라 보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하나, 둘, 셋. 다시 한번 찍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선배. 제가 요쯤에 앉는 게 전체적으로 안 되겠는지요? 이렇게 해야죠. 일부러 왔는가? 일부러? 일부러 왔으면 너 왔다 갔다 할 거야. 안 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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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했어.